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한 가격적인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다가 미국의 4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 발표를 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도 짙게 깔려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도 하락을 보이면서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원센터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없는 모습인데요. 오전 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21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확대면서 211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키웠는데요. 2110선 주요 저항선을 뚫자 한 단계 더 지수가 내려가면서 2100선마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27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이와 비슷한 물량을 외국인도 매도하면서 지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파란불이 들어온 코스닥 지수도 약폭 확보에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은 꾸준히 줄어가면서 520포인트 후반까지 밀렸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520포인트 후반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1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중반에 오르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5전 상승한 111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1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1112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부진하자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인 1114원의 부근에서 현재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9% 강세 보여주면서 100만원대 초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3.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가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진한 실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죽게 되면서 4% 급락하면서 대형 IT주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IT주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노샘킨과 풍선 마이크로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2.5%, 네페스가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여서 12개가 넘는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종목들 한판으로 모아봤습니다. LG화학이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기아차가 장중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밀리면서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의 강보원, 삼성엔지니어링도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주는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철강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코스코가 1% 이상 하락하면서 46만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전 종목의 1% 약세 보여주면서 철강주 파란불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돼지 가격이 오르자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닭고기 관련주와 수입육 관련주가 오늘 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니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도 13%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한일사료가 5%, 나머지 종목들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볼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삼성 SD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만 천 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치 로칠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IT주가 외국인 매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유독 삼성 SDI는 하락 추세인데 언제부터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국계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 수급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는 부분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익성이 상반기에 좀 개선이 될 거라는 회사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지배적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삼성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 희석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불확실성이 많이 놓였는데요. 현재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된 상황에서 상반기 올해 이제 컨센서스를 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급도 안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지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오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난 10월 달이죠. 지난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터닝한 위치에서 한번 기간 조정이 놓였던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15만 4천 원에서 1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러프하게 15만 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삼산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보면은 삼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1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앞에와 같은 모습으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 SDI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은행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연초에 터졌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환은행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11,0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045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왜 이렇게 은행주는 못 갑니까 하셨는데요. 예, 은행주 전반적인 얘기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은행주가 작년 연말에 좀 좋았죠. 좋게 가고 있었는데 아까 뭐 저축은행 인수라든지 뭐 또 예대 마진율을 3%로 지금 제한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해운의 또 이제 워크아웃설로 인해서 좀 가을래 기간 조정에 놓일 위치가 있었는데 단기적인 악재가 좀 발생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놓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은행들은 중장기로 봤을 때 뭐 지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외환은행은 좀 별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외환은행은 지금 하나은행하고 인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인수가 기존 주주 방식이 아니라 제3자 인수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주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요. 지금 차트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중요한 위치가 원래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그렸을 때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짝꿍댕이 모습을 땅바닥을 찍으면서 주가가 터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 좀 실망 N자형 하락이 나와버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제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면 현재 위치가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대로 된 쌍바닥 위치거든요. 11,000원 정도 위치인데요. 매수가가 11,050원 정도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이 정도 손실을 확정을 지으시고 다른 금융지 있잖아요. 오히려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KB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냥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다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한 최소한 1,800원이나 1,7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1,700원 정도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월봉을 잠깐 보신다 그러면은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지지란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9,000원, 10,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은행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금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들 의견 잘 조합을 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ANC 바이오 홀딩스인데요. 1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4984님께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거의 뭐 주가가 한 달 만에 500원이었던 주가가 1500원까지 3배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네, 뭐 네. ANC 바이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건설을 영위를 했던 회사인데요.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새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스포츠 서울인가요? 뭐 그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직은 매출에 정확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상기하시면서 테마성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차트로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면서 좀 차트로 보겠습니다. 지금 13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하셨는지 아니면 지난번 월 초에 하셨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갭상승을 보였었죠. 갭상승을 보이다 갭상승이 추가적인 갭상승이 안 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던 위치 가격대가 1370원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면 이 자리가 또 21선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조금 무너지면서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띄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은 여기 지난 1월 6일이죠. 1월 6일에 상한가를 점상이 나왔다가 잠깐 꼬리가 나왔다 올라왔던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지가 됐던 자리가 1275원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조금 러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점이 그 근처인데요. 127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조금 더 갖고 있으셔도 되겠지만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번 랠리가 나와서 테마성으로 인해서 랠리가 나오고 나서 기간적 매물을 악성 매물로 인해서 매물대가 쌓이고 나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일단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70원 정도 놓으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창희 팀장님. 이번에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동양메이저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그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분께서는 1년 전에 6,700원에 20% 사셨다고요. 칠하나 공하느님께서 걱정스러운 문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글을 써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어요. 동양메이저가 좀 말이 많아요. 뭐 자본 잠식이 되면서 뭐 주가 급락을 나왔다가 다시금 또 주가가 다시 그 급락이 나왔던 위치가 회복을 하면서 예. 조금 요즘 또 감자까지 얘기가 있고요. 뭐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동양메이저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회사들이 뭐 괜찮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호산업과 좀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호산업도 감자를 하고 혹은 뭐 거래 정지를 한 다음에 다른 자회사들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해서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수 손실을 6천원 정도면 꽤 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꽤 크신데 지금 일단 거래 정지가 풀리는 걸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 잠식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생을 해가지고 V자로 주가가 강하게 터닝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제가 보기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오늘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네요. KP 케미칼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857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 건데요. 지금 시점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예. 라는 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예. 것이죠. 왜냐면은 주가라는 건 그래요. 항상 빠질 때는 너무 많이 더 빠질까 걱정나서 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를 때는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막 추격매 산다는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일정한 고점대에서 한번 눌림보고 주고 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이 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구정 지나고 나서 매수 관점을 좀 보면서 기간 조정에 이격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거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매수 당장 매수하기에는 차라리 요 종목을 매수할 바에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고 지켜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KP 케미칼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 코스닥 1위 업종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사신 분은 하나787님이시고요. 34,000원에 60% 가지고 계시다고요. 중장기 전망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네.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독보적인 영업 매출을 하고 있고요. 이익도 개선이 많이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제품이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신다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이 올해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코스닥이 더 좋게 움직일 거라는 게 또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한 게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4개 그룹으로 나누겠다. 괜찮은 회사를 따로 묶고 해서 거기에다 배분을 새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대형주 네. 이 코스닥 안에서 또 괜찮은 회사들은.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한 기간 조정을 보였거든요. 좀 계속 흔들면서 박스권 흐름을 띄면서요. 근데 앞에서도 보면은 좀 앞에서 한 4개월, 5개월 반 꽤 길게 했었는데, 한 요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한 바닥 대비 한 4, 50% 정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35,000원에서 뭐 50%까지는 말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4만원 중반에서 한 5만원 초반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회사가 좋고 뭐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해도 추세가 이탈이 무너지게 되면 또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지지가만 말씀드리자면 61선 라인이죠. 한 33,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뭐 조금 길게 가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외환은행 상담을 해드리면서 유차희 팀장님께서 외환은행보다는 KB금융 같은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KB금융이 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KB금융을 59,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왕초보인데 진단 꼭 해주십시오. 2455님께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KB금융은 예, 그럼 긍정적인 시각이신가요? 예, 뭐 만약에 은행주란다면 저는 오히려 KB금융 이쪽을 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좀 구조 조정을 많이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올해 좀 가시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은행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외환은행보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실적 장세다 보니까 은행주가 조금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금융주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뭐 급등세를 시행하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을 계속 보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KB금융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59,000원이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직전 고점쯤에 사신 것 같은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온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조금 그때는 좀 기다리고 사시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길게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도 보면 아까 외환은행하고 좀 다르죠. 구미은행 같은 경우 아직 추세를 좀 지키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뭐 손실이 좀 있으시더라도 56,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뭐 기다린 것만큼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6,000원 지지가 놓으시고요. 뭐 단기적으로 59,000원대 매수해서 접근하셨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이죠. 한 61,000원에서 61,500원 근처에 오면은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길게 가시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 좀 더 길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 접근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바닥은 한 57,000원 정도 초반, 그리고 고점은 61,000원대에서 이게 박스권을 뜨이고 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 와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시겠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골수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예, 18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하락해 있습니다. 2100선이 붕괴가 됐고요. 20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오늘 하루 종일 일관하고 있고 기관도 장중에 매도 위로 돌아섰습니다. 각각 1300억 원 정도의 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000억 원 정도 예, 받아내주고 있지만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예, 좀 동력이 부족한 듯한 모습이네요.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1포인트 조정받은 527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2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120억 원, 110억 원 정도 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1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54조 6,300억 원과 영업이익 17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150조 원을 넘은 것도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41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1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다소 밑돌았다 평가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에 총 2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 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 2조 3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KT가 2000년 이후 SK텔레콤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아자동차도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140만 293대를 팔아 매출 23조 2614억 원, 영업이익 1조 6802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543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이팔성 회장 후임에 대한 선임 절차에 돌입합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외부 전문가 3명, 주주대표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회장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후 오는 3월 4일 열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최종 선임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먼저 가능한 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중남미 순방에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명백히 한국과의 FTA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머 대변인은 한미 FTA는 중요한 성과이며 한미 양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이 시작됐죠. 오늘도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entv.co.kr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17포인트 빠진 2097,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라서 투자자들이 관망 심리가 더 짙게 나오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시장 흐름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